2020년 고1 9월 학평 40번 지문입니다. 주제는요, The requirement for expressing emotions via music.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via 하면은 뭐뭐뭐를 통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감정을, 즉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그런 거. 제목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expressing emotions through music. 음악을, 역시 through는 통해서, 뭐뭐를 통하여, 음악을 통해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은 is an acquired skill. acquired는 습득된 이란 뜻입니다. 습득된 기술이지, 즉 능력이지, not an inborn capacity, inborn, 선천적인, 즉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음악을 통해서 감정 표현하는 게 배워져야 하는 능력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봅시다. One way that music could express emotion, 음악이 표현할 수 있는 뭐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is simply through a learned association을 통해서이다. simply라는 거는 단지라는 뜻이고, through는 통해서 했고요. 학습된 연관 입장에서 앞에 learned를 썼는데, 만약에 learned가 아니라 learning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learning의 경우에는 학습하는 이란 뜻이 돼서 능동이 되죠. 능동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PP 혹은 ING, 즉 분사가 과거분사든지 현재분사든지 분사가 앞에서 뒤로 어떤 명사를 꾸며줄 때 그거에게 수동 혹은 능동을 부여하게 되는데, 연관이라는 거 입장에선 학습이 되는 거지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학습돼야 되므로 learned를 씁니다. learning을 쓰면 틀리게 되겠고, 학습된 연관을 통해서다. 즉 이거는 어떤 얘기냐? 어떤 감정과 음악을 관련짓는 그런 일종의 연결고리는 습득되는 것이다. 학습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후천적인 능력이다. 조금 더 자세한 표현은 그 뒤에서 나오겠고, perhaps 아마도, perhaps 아마도란 뜻이고, there is nothing naturally said about a piece of music in a minor key. 자연적으로란 뜻은 naturally 나왔고요. 자연적으로 슬픈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슬픈 건 없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piece of music이라는 거는 악곡이라고요. 하나가 돼서 악곡, 조각이라고 하지 않고. in a minor key, minor key니까 이거는 단조. 만약에 major key가 되면 장조가 될 거고, 보통 minor key 하면 약간 자체가 레파라, 약간 도레미파솔 이게 아니라 막 레파라도 이런 식으로 슬픈, 제가 약간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슬픈 그런 톤이잖아요. 슬픈 곡을 쓸 때 마이너 키로 많이 쓰니까 그런 거에 대해 원래 슬픈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단조를 들었을 때 슬프게 들린다 하는 것도 역시 그게 슬프다는 걸 학습을 해서 아는 거지 그 자체가 원래 슬픈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음악 아니면은 or played, 어떤 음악이냐, played slowly with low notes, 그리고 낮은 노트라는 건 음이 되고 낮은 음으로 느리게 연주되는 그런 악곡에 대해서도 자연적으로 슬픈 게 없다. 그래서 sad부터 그러니까 이제 sad라는 거는 앞에 naturally sad라는 거는 앞에 있는 nothing을 후치수식 해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후치수식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밖에 누가 잠깐 왔어서. 네, 다시 갈게요. Maybe 아마도 we have just come to hear certain kinds of music. 우리가 단순히 뭐뭐 하게 됩니다. come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게 되다. 듣게 되는 겁니다. 뭘 듣게 되냐? 특정한 종류들의 음악을, certain 하면 특정한,
certain이라고 발음하고요. 음악을 as 뭐뭐라고 슬프다고. 슬프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형용사죠. 슬프는 슬프게 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sadly는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sad as하고 sad 사이에는 사실은 현재 분사 being이 생략이 돼 있어요. 슬픈 걸로. being이라는 건 자체가 be, 뭐뭐이다, 이거는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격보어, 즉 SSE를 써야죠. SSE 주격보어 자리인 형용사만 써야 되기 때문에 sadly라는 부사를 쓸 수 없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특정 종류의 음악만 슬프다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we have learned,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에요. To associate them, 그것들을 연관시키려는, associate 하면 연관시키다 이런 뜻이고, 그것들이라는 거는 certain kinds of music이 되겠죠. 특정한 종류들의 음악. 어디서 배웠냐? In our culture, 우리의 문화 속에서. 문화 속에서 뭐와 연결시키도록 배웠냐? Sad events like funerals. Funeral은 장례식이 되겠고요. 장례식과 같은 그런 슬픈 일과 연관시키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장 뭐 드라마나 시트콤 같은 거, 시트콤 같은 것만 봐도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슬픈 음악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조용하게 흘러가지 막 기쁜 음악이 나오지 않죠. 원수가 죽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건 아마 내가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학습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음악은 슬픈 상황에서 나와, 이 음악은 즐거운 상황에서 나와, 이런 것 자체를. If this view is correct, 만약에 이 관점이 옳다면 view는 관점이 되겠고요. 조건절 현재고, we should have difficulty, 우리는 어려움을 분명히 겪을 겁니다. should는 여기서 강한 추측으로 쓰였어요. 강한 추측, 즉 뭐뭐뭐일 것이다. 우리는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할 때 have difficulty ing를 쓰는데, 이 자리에는 반드시 ing라는 현재 분사를 써줘야지. 그래서 versus to interpret, 절대로 이 자리에 to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have difficulty ing는 하나의 구문 표현이기 때문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해하는데,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를 이해하는데, the emotions, 감정들을, expressed는 동사인가? 동사가 아니겠죠? 이미 앞에서 동사가 두 개나 나왔어요. is하고 should have하고. 접속사로 조건절 if에, if가 있기 때문에 우린 동사를 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묶이고, 표현이 되는 문화적으로 unfamiliar music,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음악에, 음악에서 표현이 되는 감정은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정 부족은 이 음악을 듣고 슬프다고 생각하는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그 음악을 많이 듣고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totally opposed to this view, 이 관점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opposed 하면은 반대되는 이란 뜻이고, 우리가 이렇게 PP형으로 썼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opposed는 opposing이랑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법으로. opposed 자체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oppose가 ing가 되거나 그대로 능동태로 나왔을 때, 즉 PP가 아닐 때는 to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opposed 다음에 바로 to가 나왔다는 거는 opposed 자체가 맞는 걸 증명하게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이거였거든요. be opposed to A 하면은 A에 반대하다, 이거였으니까. 이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동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주어가 없으니까 동사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럼 남는 건 opposed to A밖에 없죠. 그러니까 to가 나오려는 순간에는 바로 앞에가 opposing이 아니라 opposed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뭐뭐이다, is the position, 입장입니다. position 입장이라고 하시고, 입장 자체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 that the link between music and emotion, 음악과 감정 간의 관련은, 얘는 연관 뭐 연결고리는 is one of resemblance, 유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one of resemblance 하면 뭐 하나의 유사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는 거가 대절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대시 that 이후부터 절이 하나 나오는 거고,
대신 기회가 완전한 걸 받는구나. 왜냐하면 the link가 주어, is가 이형식 동사, one of resemblance가 주격 보어니까. 완전하네요. 그러면 대세 역할은 뭐다? 접속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 접속사가 포지션하고 어떤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해석을 했을 때도 뭐뭐라는 입장, 뭐뭐라는이 될 때는 동격을 명칭 붙이죠. 뭐뭐라는 동격의 접속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유사함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유사해요. 다행히 진짜 딱 들어도 엄청 그 음이 많고 음이 현란한 음악을 슬프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얘기였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when we feel sad, 우리가 슬프다고 느낄 때, 슬프다는 기분이 들 때 we move slowly, 느리게 움직이고 and speak slowly, 느리게 말합니다. And in a low-pitched voice, 낮은 음으로 말합니다. low-pitched 하면 낮은 음으로 말하겠죠. 예를 들어 슬퍼. 슬픈 막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너 무슨 일 있었는데 나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나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면 톤을 높이고 낮은 그 슬픈 일이 생기면 톤을 낮추듯이 슬픈 일이 생겼을 때 톤을 낮추니까 뭔가 이게 자체가 슬프구나. 실제로도 그 음악 자체가 내용이 슬프구나. 이걸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거겠죠. Does라는 거는 그러므로라는 뜻이고 그러므로를 이용해서 이 문장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삽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When we hear slow 우리가 느리게 들을 우리가 이제 들을 때 느리고 low 낮은 음악을 들을 때 We hear it as sad. 우리가 그거를 슬프다고 듣습니다. As는 마찬가지로 뭐뭐라고 이거니까 being 생략된 상태로 sad를 썼어요. sadly를 쓰지 않았고 왜냐? being이라는 이형식의 보어가 되어야 되니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does를 이용해서 연결시키라 그런 얘기는 여기서 지금 슬플 때 낮은 음으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슬픈 음악을 낮은 음악을 들으면 슬프다. 슬픔이란 감정하고 관련되는 이유가 바로 낮기 때문이다. 톤이 낮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If this view is correct, 이 관점이 맞다면 We should have little difficulty. 우리는 어려움이 little, 거의 없음에 틀림없다. 여기서 이제 little은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거의 없는, 그러니까 부분,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부정형 수량사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부정형 수량사인 동시에 little의 경우에는 뒤에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가 따라옵니다. 근데 difficulty의 경우에는 어려움이에요, 뜻이. 어려움 한 개, 어려움 두 개? 그런 상황? 나는 지금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할 땐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선 지금 difficulty의 관사가 뭐 어로 나오거나 아니면 difficulties가 되지 않았죠. 그 얘기는 이 자리가 불가산 명사를 위한 수량사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little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few를 쓰지 않는다. few를 쓰는 경우에는 뒤에 difficulties가 와야 되는데 difficulties는 우리가 보통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의 정도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 총 몇 개인가 이게 되기 때문에 뭐 하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다 할 때 역시 have a difficulty ing를 썼어요. emotion, 감정을 근데 express in culturally unfamiliar music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에서 표현되는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감정과 음악을 연결하는 고리 우리가 음악으로부터 감정을 파악하는 그게 선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둘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배워서 이걸 구별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It is believed that 부터 나오는 거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It은 그것이 아니라 가주어가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믿어진다 나오고 어떤 내용인지 뒤에가 다 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감정, 표현되는 감정, express in music, 음악에서 표현되는 감정이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Through a culturally learned association, 문화적으로 학습된 연관 혹은 연관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거 혹은 and or it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due to는 뭐뭐뭐로 인해 뭐로 인해서 the similarity 유사성 between music and emotion 아 음악과 감정 간의 유사성 때문에 이해될 수 있다. 두 가지 관점 중 하나가 옳다는 얘기여서 이렇게 다치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자기가 뭘 믿을 것인가 이거는 솔직히 이 글을 읽고 파악하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서술형에서 이렇게 it is believed that 배열하는 거 꽤 길기 때문에 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40번 지문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칩니다.